자, 그 다음에 그 제3취득자 보호. 무슨 취득자 보호? 제3취득자 보호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435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435페이지. 435페이지 제3취득자 보호. 그럼 여러분 제3취득자는 주로 어떤 게 여기에 364조 제3취득자인데 몇 조? 300 제3취득자의 보호 또는 제3취득자 시인데 여기 제3취득자는 364조에서 제3취득자는 여러분 거죠? 이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다 그제? 자, 돈 누가 갚아야 됩니까? 빨리. 그럼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해 놨다. 그럼 이거 지금 채무자는 몇 가지 지위가 있노? 두 가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 이럴 때는 누구만 채무자만 갚으면 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제 채무자가 요 집을 팔았습니다. 요 병에게. 여러분 저당권은 그냥 등기만 돼 있지.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이론상 자유롭지. 처분했잖아요. 그지? 소유자 바뀌었다. 자,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표시에는 물건. 누가? 병. 요때 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집을 산 사람을 무슨 취득자라는 말을 쓴다?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도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이익이 있지. 이제 의무라는 말안 쓰고 여기서는 이익이라는 말을 쓴다. 맞죠?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안 갚았다, 어떻게 한다? 실행당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집 날리고 싶지 않다. 일단은 자기가 갚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지? 갚고, 나중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자, 이게. 자, 1억, 3억. 얼마?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자, 그럼 좋다. 요 제3취득자가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가 있지. 3억 다 주고 사는 방법과 3억에서 몇억 빼고? 1억 빼고 2억 주고 사는 거, 3억 다 주고 샀을 때나 뭐 2억 주고 샀든, 이런 경우는 어쨌든 채무자가 못 갚았다 실행당하잖아요, 저당권은. 그럼 3억 다 주고 갚은 경우도 일단 자기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지. 집 날려. 하고 나서 뭐, 구상권 담보 책임. 얼마 다 주고 산 경우는? 2억 주고 산 경우는 당연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 그지? 어쨌든 뭐 3억 다 주고 샀든, 2억 주고 샀던 채무자가 못 갚았다 실행하잖아요, 그지? 그럼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뭐 날리지 않으려면? 집 날리지 않으려면? 이걸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란 말 쓴다. 이 사람도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그 다음에 후순위. 요거 잘 낸다. 후순위 무슨 권자? 용익권자.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번 저당권이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몇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무슨 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3번 저당권이 있는데 여러분 저당권은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여러분 그 물건에서 최초의 저당권을 중개법 시간에 아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저당권은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다. 이런 말 쓴다. 무슨 기준 권리? 말. 그럼 요 3번이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는 매순위 빨리 1순위를 기준으로 무슨 것? 깨끗.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경락받는 입장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매순위면 좋은 물건. 1순위. 그럼 밑에 저당권이 100개 있어도 말소가 매순위면 1순위면 무슨 것? 깨끗. 그럼 말소보다 앞에 있는 용익 물건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뭐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그럼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4번이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는 매순위 빨리 2순위지. 요 소멸하고 앞에 있는 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누가 또 앉는다? 경락인. 항상 그 기본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용익이 말소보다 늦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1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무슨 것? 깨끗. 말소가 몇 순위? 1순위지. 그럼 자기가 계속 뭐 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하면 요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누가 대신 갖고? 지상권자가 대신 갖고, 요 저당권을 누가 이전받는다? 지상권자가 이전받는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이거를 후순위 무슨권자? 용익권자는 선순위가 실행된다. 선순위가 실행된다.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계속 뭐 하려면은? 사용하려면은?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1번이 실행합니다. 1번이 실행합니다. 1번이 실행합니다. 1번이 실행합니다. 요 3번이 1번한테 실행을 막아야 될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는 뭐만 받으면 되노? 돈만 받으면 되죠. 1번 실행하면 자기, 요 사람 몇 순위? 1순위. 자기는 몇 순위? 2순위.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1순위가 실행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무슨권자, 담보권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은 저당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무슨권자, 빨리 용익권자. 후순위 용익권자는 계속 쓰려면 선순위가 실행하는 걸 막아야 될 뭐가 있다, 빨리 이익이 있다. 근데 선순위가 실행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간다 하면 OX 빨리 X. 그거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364조에서 제3취득자는 두 개다. 저당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무슨권자, 용익권자고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어쨌든 이런 그 제3취득자는 됐습니까? 만약에 저당부동산 매수인이다 말이죠. 이건 제3취득자지, 그지? 가장 전형적인 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시험 쉬운 거 안 나온다. 쉬운 거 나오면은 자기 생각이고 그건 도둑놈 생각이다. 시험은 자격증을 주는데 쉬운 거 안 나온단 말이지. 막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공부해서 항상 시험은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온다? 빨리 에? 띵 한 게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띵해야 그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거든. 그러니까 선생은 언제 딱 판가름 나냐면 시험 치고 나서 사기 쳤는지 안 쳤니. 공부할 때 막 쉬운 것만 했잖아요. 시험 칠 때 한 개도 안 나오면 그건 사기 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수업 시간에 가끔씩 어려운 거 할 때, 아, 저 선생님 참 나한테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려운 거, 조금만 어려운 거, 아,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떨어진다. 자, 그럼 요 제3취득자.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까먹었더니. 그럼 그거 하잖아요. 잠깐만, 자, 여기에. 어쨌든 지금 채무자가 못 갚아가지고 실행하잖아, 그지? 그럼 이 제3취득자는 무슨 자면서 여기 지금 저당부동산 매수인은 무슨 자면서 빨리 소유자면서 경매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 자, 경매, 그럼 이건 중개사법하고 같이 걸린다. 원래 이런 건 중개사 선생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은 기본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은 경매 참가할 수 없고, 나머지는 무조건 경매 다 참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다. 이해관계는 어쩌고저쩌고 뭐 저 경매했다가 돈 못 내가 경매가 취소된 사람 다시 두 번째 할 때는 참가 못 한다. 원래는 누구냐면 원칙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은 경매 참가할 수 없다. 그 외에는 무슨 취득자는 요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은 제3취득자는 무슨 자일지라도 빨리 무슨 자? 소유자일지라도 경매 참가할 수 있고 아까 후순위 용익권자도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첫째, 요 제3취득자는 첫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예? 뭐가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제3취득자는 아까 요 채무자가 못 갚았다 실행한다. 그럼 아까 집 날리지 않으면 날리지 않거나 후순위 용익권자는 계속 쓰려면 갚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 얼마 갚아야 되노 빨리. 전부 하면 안 된다 했다. 아까 뭐 비담보 채권만 해야지. 절대로 요거 나오는 게 잘 나온단 말이. 함정으로 나오는 게 제3취득자는 전부 변제하고 건전하고 말소시킬 수 있다. 실행을 막을 수 있다. OX, X, 다섯 자. 그렇지. 전부는 꼭 누굴 때만 주어가 누굴 때만 전부 채무자. 잘 나온단 말이지. 그거 나오면은 선생님 보면 너무 쉽거든. 근데 막 틀려 어렵다고 막 하고 있거든. 그거 왜냐면 평소에 기본적인 쟁점 없이 주의 없이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주어가 중요하다. 누가 제3취득자 얼마 빨리 다섯 자 비 전부 변제하고서 하면 OX, X 고래 나온다 여기는. 그래서 제3취득자 변제권 이 내용 많은데 이거 얼마 빨리 다섯 자 그렇지 비담보 채권만 변제 전부 변제하고 말소하면 OX, X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제3취득자가 그럼 만약에 여러분 소유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금방 보내면 소유자가 아니면 다시 해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다시 해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다시 해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아닌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무조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물건에 비용 든 사람은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정말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거는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쫙 간단히 설명해요. 기억이 안 남는다. 아까 반복할 때 무슨 자가 아니면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무조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무조건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한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없지. 그 다음에 또 아까 무슨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은 설정 당시에 무슨 자입니까 빨리 소유자지 실행당했다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설정 당시 소유자입니까 소유자 아닙니까 설정 당시 아니죠. 지금은 무슨 자일지라도 소유자일지라도 설정 당시 소유자 아니죠.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아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 들었다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청구권이 상한청구라기보다는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받는데 우선 배당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는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빨리 물상보증인 무슨 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무슨 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다시 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빼고 다시 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빼고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가지고 있다가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몇 순위로 배당? 2순위. 1순위가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배당. 무슨 대금에서 배당받노 빨리?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다시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다시 무슨 대금?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뭐 종료시잖아요. 끝나고 안 주면 아니 종료시. 근데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받을 수 있거든. 무슨 비는? 유익비는 여러분 전세권자도 유익비 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유익비는 나는 지금 돈 없고 한 8개월 후에 줄게. 몇 개월 후에 줄게? 8개월 후에 줄게 하면은 기간 허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여기도, 그럼 임차인도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위비 종료시인데 끝나고, 내가 지금 돈 없고, 9개월 후에 주겠다 하면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거는 아까 그 임차인의 유익비, 전세권자 유익비는 소유자가 주는 거잖아요. 누가 주는 거? 소유. 요거는, 요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은 아까 1순위가 무슨 비용? 실행비용. 2순위가 뭐?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요거거든. 여러분 주택에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보다 먼저 배당받거든. 그럼 요 유익비는 소유자가 주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겁니까?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 유익비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경매대금에서 몇 순위로 배당 빨리? 2순위. 그래서 요건 기간 허여 없다. 잘 낸다. 그럼 아까 일반적으로 누가 주는 경우는? 소유자가 주는 경우, 사람이 주는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유익비, 전세권자 유익비는 소유자가 내가 지금 돈 없고 8개월로 해주겠다 하면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요거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100% 배당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왜?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으니까. 지금 느낌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할 거 굉장히 많은데 시스템이 중요한 시스템. 그거 세 개 나온다. 요 제3취득자. 그럼 요 제3취득자 보험은 아까 저당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무슨권자 빨리 용익권자. 무슨권자? 용익권자. 됐습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용익권자를 아까 선순위가 실행한다. 계속 사용하려면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가 실행한다. 자기가 돈 갖고 막아야 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요 세 개. 제3취득자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만 아니면 경매 참가할 수 있고, 자, 제3취득 그럼 갚는데 얼마 갚는다? 빨리. 다섯 자, 비, 다. 전부 넣으면 OX, X. 그 다음에 소유, 설정 당시 소유자만 아니면, 다시 뭐, 설정 당시 소유자만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뭐, 무슨 권 침해 대한 구제? 저당권 침해 대한 구제. 무슨 권 침해 대한 구제? 저당권 침해 대한 구제. 자, 여러분, 그 대표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436페이지, 빨리. 찾습니까? 잘 나온다고. 찾습니까? 자, 저당,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 자, 누구를 가리키네? 제3취득자.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집을 샀다. 무슨 취득자? 제3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그런 거 됐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자라도 경매인이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소유자. 소유자라도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아니면 경매 참가할 수 있나? 빨리.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빼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러분 자, 근데 이런 제3취득자는 요 사람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다. 누구 의사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는데 변제기 전에는 안 되고. 왜 변제기 전에는 안 되냐면은 채권자는 이자를 못 받거든. 미리 받아버리면. 그래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갚을 수는 있지만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아까 저 제3취득자는 아까 채무자 의사에 대해서 돈 갚는데 무승기 전에는 안 되고 변제기 전에는 안 되고 무승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그래서 3번 변제기와 상관없이 변제하여 소멸 청구할 수 있다가 변제기에 상관없이가 아니고 무승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무슨 채무? 저당 채무는 변제할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서 채무자에 관한 무슨 건이 있다? 구상권이 있다. 그 밑에 조금 어려운데, 그지? 그거, 밑에 한번 봅니다. 이 당연히 만약에 그럼 갚았을 때는, 뭐 어떻게 갚았다? 만약에 3억 따주고 샀는데,
채무자가 못 갚았다 했잖아요, 그지? 예? 당연히 무슨 건? 구상권. 요거는 누가 돈 갚아야 될 거를?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거를 제3취득자가 갚았잖아요. 그럼 아까 요 선순위가 실행한다 계속 쓰기 위해서 돈 갚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갚는 걸 대위변제라는 말씀이다. 무슨 변제? 대위변제.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갚았을 때, 그러면 이 돈 갚은 사람이 요 채권을 당연히 이전받아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 그걸 대위변제자가 당연히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하는 거, 이걸 법정대위라는 말씀이다. 무슨 대위? 법정대위. 무슨 변제가 있으면? 대위변제가 있으면, 다시 무슨 변제가 있으면? 대위변제가 있으면 변제자가 당연히 누구한테 돈 갚아라? 채무자에게 다시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그걸 무슨 대위? 법정대위. 그래서 밑에 그 해설 한번 봅니다. 저당채무를, 자 4번 갑니다. 4번. 저당채무를 변제한 제3취득자는 주어. 됐습니까? 해설 보고 있습니다. 변제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이므로 끊고,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며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법정대위한다. 채권자인 저당권자를 법정대위한다 하는 거. 무슨 대위한다? 법정대위한다 하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그 밑에 쭉 해갖고 뭐 보증채무에 대한 뭐 구상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까지만. 무슨 대위? 법정대위. 해서 무슨 건 있다? 구상권. 법정대위한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다시 무슨 변제? 대위변제. 한 경우는 무슨 변제자가? 대위변제자가 채권 이전받아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이걸 무슨 대위라는 말 쓴다? 법정 대위 하는 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법정 대위 한다고. 그까지만 기억해 놓고 보증 채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무슨 대위 할 수 있다? 법정 대위. 무슨 대위? 법정 대위. 그래서 4번 맞고 5번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다시 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실행당했다,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비용 들었다, 비용 무조건 몇 순위로 배당? 2순위로 배당. 몇 순위? 2순위. 자, 그에 저당 부동산 계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부동산의 경매대금 그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또 유익비는 요거는 무조건 배당 받는다, 안 받는다, 빨리? 받는다 하고 또 특징 하나,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러면 요거는 아까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 당시 소유자 대표적인 건 누구고 빨리? 물상보증인은 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행사할, 배당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럼 간단하게 그 외에, 그냥 물상보증 빼고 그 외에 아까 했죠. 설정 당시 뭐 소유자, 설정 당시 물상보증인 빼고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가 뭐 됐다? 경매가 됐다. 무조건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치? 자, 그 다음 요거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요까지 하고 마치자네. 요 네 개. 물권적 청구권,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됐습니까? 요 1억 집은 얼마? 3억 집에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얼마 빌려주고? 1억 빌려 3억인데 이 집에 1번 저당권 2억 있고 2번 갑 저당권 얼마? 1억. 3억짜리 집에 얼마까지 설정되어 있다 지금? 3억. 어디까지? 뭐가지? 무슨 가지? 뭐가지까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았다, 저당권자 자기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2억 배당받을, 아, 1억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잖아요. 3억이니까, 3억에 경락됐다고 하면은, 맞죠? 자, 근데 이 집을 제3자가 침해해갖고, 2억 6천으로 폭락했단 말이지.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피해받은 사람은 누구? 소유자! 무슨 자? 소유자. 소유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가 당연히 피해받잖아요.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 이순위 저당권자. 맞습니까? 예, 나중에 채무자가 갚으면 관계없지만 못 갚으면 자기는 얼마? 1억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데 얼마만 배당받고, 6천, 얼마 배당 못 받는다? 4천. 그래서 이렇게 저당물은 자기가 그냥 저당권만 설정한 자기는 소유자도 아니지만 이런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요 저당권자도 소유자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누구는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 그럼 여기서는 소유자가 뭘 행사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무슨 권자? 저당권자도 간접적으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채무자가 안 갚으면. 그래서 했을 때 이런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요 저당권자도 요 침해한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요 저당권자는 자기 물건입니까? 자기 물건 아닙니까? 아니고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해했을 때 방해 제거와 방해 뭐 예방만 있지 무슨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지? 반환 청구권이 없고 몇 개만 있다? 두 개. 맞습니까? 그 다음 침해해가지고 나중에 전액 배당 못 받게 됐다 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거는 누가 침해했을 때야? 요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은 제3자. 무슨 자? 제3자, 채무자, 설정자.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누가 채무자가 침해하거나, 제3자가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침해하거나,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액 배당 못 받게 되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건 기본. 시험은 요거. 요거는 누가 침해했냐면 설정자가 침해했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나왔다 몇 번? 나왔다 몇 번? 3번. 3번. 이건 누가 침해야? 설정자가 침해. 자, 본다.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옆집에 사는 병은 실화로, 병의 뭐로? 실화로, 이 3분의 1이 불나버렸다. 몇 분의 1이? 3분의 1. 실화로 3분의 1이 불나버렸단 말이지. 몇 분의 1이? 자,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다. OX. 빨테라! OX. X. 선생님, 집이 3분의 1 날랐는데 왜 담보물 보충 안 되는 거야? 아까 조건 항상 이야기했잖아. 누가 설정해. 요 누가 침해했노? 빨리! 제3자 옆집에 있는 병. 그래서 요 꽁이 온다. 뭐? 설설. 아, 그 다음 또, 만약에 그러면은, 누가 반드시 침해야? 설정자. 그럼 요렇게 옆집에 사는 병을 실화로 했을 때는 물권적 청구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근데 그럼 좋다. 요 만약에 집이 10억인데, 설정자가 침해했다. 예? 누가 침해? 설정자 침해해갖고 9억으로 폭락했고, 저당권 한 개만 있다. 설정자 침해해갖고 9억으로 폭락했는데, 무슨 분이? 충분히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OX.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OX. 기준이 없으니까 뭐. 오. 오. 그래도 행사할 수 있다. 원래 금액대로 채워라 할 수 있다. 무슨 당시보다. 그래서 일명 이걸 설설. 천일생 특허. 무슨 설? 설정.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무조건 채워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침해하고 빨리 설정자가 침해하고 무슨 당시보다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 설정 당시 얼마였노 빨리? 10억. 얼마에 폭나? 9억. 해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도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원래 금액 채워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일명 무슨 설? 설설. 반드시 누가 침해해야? 설정자. 요거는 여러분 채무자가 위반했을 때 무슨 자가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위반했을 때는 뭐가 안 돼도 기간이 안 돼도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험 문제 요 네 개 나오면 어느 거 나온다 빨리? 담보물 보충 무슨 설? 설설. 누가 침해야? 설정자가 무슨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무슨 분이?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어. 나왔다 이거나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설? 설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근저당, 공동저당. 원래는 저기 저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